뭐가 필요해 하는 순간 뭔가를 주고 이런 부모님들이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너는 왜 그러느냐 나중에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근데 사실은 그 해달라는 걸 즉시적으로 다 해준 거 그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. 저희 인지심리학자들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학자들이 21세기 가장 중요한 역량은 이타성과 공존 능력이다. 즉시적 만족감의 지연 능력이 있어야 이타심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남들과 공존이 가능하죠. 이 이타적이다라는 걸 어떻게 만드느냐. 목이 마른데 교수님 물은 10분만 기다리시면 교수님 물이 옵니다 라고 하면 저는 이은영 교수님 물을 뺏어 마시기 전에 아 그럼 10분만 기다리자라고 생각하겠죠.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것 같습니다. 아니 물 드릴게요. 그런데 이 10분을 길게 느끼면 못 기다리죠. 시간에 대한 관점이 이타성과 협동 능력 공존성에 되게 중요합니다. 엄마 저 배고파요 하면 바로 밥이 와요. 엄마 저 목이 말라요 하면 벌써 물이 와있어요. 하던 일을 다 내팽개치고 바로 즉시적으로 이렇게 만족을 시키시면 아이는 기다릴 수가 없는 아이, 나의 즉시적인 만족감을 지연시킬 수 없는 아이가 됩니다. 내가 하던 일이 있으니 잠시 기다리렴 하면서 10분을 기다려보게 만들고 1시간을 기다려볼 수 있는 아이로 만들고 이타적이고 협동 능력과 공존성 있는 이런 역량을 아이들한테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. 아이들이 이분법적 사고를 갖게 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.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해. 사람들은 다 나를 싫어해. 이 두 가지가 다 틀렸습니다. 세상에 10명 있다면 한 두세 명이 나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한두 명이 나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.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너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.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. 이 부모님들 꼭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아이가 내가 최고야 라고 많이 말을 하는지 아 나는 안 돼 라고 말을 많이 하는지 이거를 잘 관찰했으면 좋겠습니다. 내가 최고야를 너무 많이 하면 이제 게임할 때 좀 과감히 이겨서 너보다 나은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도 있고 아이들이 어떤 말을 많이 쓰는지 찾아보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